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요.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그 장로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신혼 때부터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장로님을 묘사하시기를 막 얼마나 고지식한지 막 많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또 그 장로님은 이제 뭐 부부싸움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가 나시면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몇 날 동안 말을 안 하면 막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신혼 때 일이니까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이 권사님이 이제 기억하는 한 어떤 날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그날 아침에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화가 난지는 기억이 안 난답니다.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근을 하고 나니까 이 신혼의 이 젊은 아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보니까 이것도 일주일짜리다. 그래서 몇 번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 밖에. 이제 또 뭐 오래 이제 말 안 하시겠구나 그랬는데요.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건네더래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를 하더래, 사과를.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인가 알아봤더니 이제 그 장로님 참 귀한 분이에요. 그 젊으실 때부터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시다가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마침 그날 에베소서를 이제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장로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이거 옳은 일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참 이분이 귀한 게요, 깨달은 그대로 제가 실천한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말을 건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 장로님이 존경이 되는 게 뭐냐, 그 아내 권사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날 깨달은 그날 이후로 지금의 오늘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에게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인정이 되면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말씀으로 늘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 깨달은 대로 그 살아내시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막 성격이 달라가지고 막 힘들고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갈수록 그 남편이 존경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참 존경하는 그런 남편이에요. 사실요, 제가 알기로도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뭐 하나같이 모두가 다 인정하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 제가 그 대화를 나누고 뭐 시간이 벌써 한 달 반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도 가끔씩 그게 저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야, 나는 어떤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읽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나는 그렇게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회개하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호세아서를 여름 내내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 호세아서에서 많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참 강력하게 제가 그 감동을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우리말 성경은요 우리말의 그 어순 어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지금 맨 끝에 있는데요 원어로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그리고 내용이 쭉 나오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이에요. 이게 왜 제게 감동이 될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엄청난 타락과 배교의 시대라고 지난주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뭐 이쯤 되면 인간의 강팍함이 뭐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이 포악하고 강팍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말을 건너고 계시는 하나님. 아 이게 너무 저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 호세아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제가 이거를 묵상해 보니까요 호세아가 이거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의 절박한 소원이 뭐예요? 그 타락한 자기 동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절박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 아직 희망이 있다. 이 호세아가 이걸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요. 호세아서뿐만 아니고요. 그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성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엘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긴 내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니까요 사람의 눈으로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구분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일까요?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임하고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말씀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내게 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건 진짜 선지자예요. 그럼 가짜 선지자는 뭐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아도 하나도 답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임하지도 않은 말씀을 그냥 임한 척하고 제 멋대로 전하면 그건 가짜예요. 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뭐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뭐 다 진짜로 또 믿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그 제가 이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구분하는 구분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저에게 임하고 또 임한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장로님처럼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고 점검하고 그렇게 교정함을 먼저 제가 받고
그리고 저에게 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 저는 진짜예요. 그럼 가짜 목사는 또 미성숙한 목사는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임하지도 않은데 임한 척하고 막 주석 보고 벗겨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건 뭐 미성숙한 목사 또 뭐 심지어 뭐 가짜 목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잣대로 여러분 저한테만 들이대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숙한 크리스찬입니까? 미숙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 잣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은요, 성숙한 크리스찬과 미숙한 크리스찬의 잣대는 하나예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장로님처럼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분은 그 성숙한 크리스찬이고요. 미숙한 크리스찬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도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이 안 임해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 거 월급 안 오르는 게 답답한 거지 뭐 말씀 안 오른 아 말씀이 뭐 안 들린다고 뭐가 답답하겠냐고. 그럼 미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 설교의 패턴은요, 저는 예화 들 때 뭐 슈바이츠가 뭐 링컨이 뭐 통나무를 쪼개다가 뭐 유리를 깨가지고 아빠한테 고백했더니 뭐 정직하다 그러고 그런 예화 제 거의 안 들잖아요. 뭐 링컨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이 호세아서를 하기 전에 여러분 내내 이 호세아서를 제가 먼저 받고 호세아서의 은혜를 제가 누리고 이 호세아서의 영향을 받은 걸 전하면은 그게 난 옳은 설교라고 믿으니까 설교 속에 저의 참회도 많고 저의 부끄러움도 많은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호세아 1장 1절의 이 정신을 살려서 전 교회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 말씀의 영향을. 그 프란시스 샤프 박사가 쓴 책 중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프란시스 샤프 박사 하면은 기독교 세계관의 뭐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샤프 박사가 현 시대의 여러 문제점들을 이제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그 시대의 문제의 발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책에서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 책 제목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어로 보니까 제목이 더 길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아, 이게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내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내게 말을 걸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목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매일 아침 새벽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잘못하는 것을 교정시켜 주세요. 그래서 14년 동안 그래도 참 부끄럽지만 큰 실수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냥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 앞에 성적인 죄를 짓고 이런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잘못 가르친 저 같은 목사의 잘못이 크지만 그거를 잘못 수용한 여러분의 잘못도 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국교회는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상한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 이 내용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소중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소중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가 전하는 누가 전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무게를 둔 신앙생활을 했다면 제가 어느 날 이거 뭐 입에도 담기
그 실은 이해하지만, 아, 어느 날 제가 헷가닥에 가지고 막 예쁜 어떤, 마침 남편이 지금 해외에 출장 가 있는 어떤 여성도한테 밤 1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방금 계시를 받았는데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 시간에 미사리 가서 커피 한잔하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소중한 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사람이 미쳤나? 알고 보니까 이게 목사도 아니구만. 끊어요! 그렇게 하고 딴 교회로 옮기는 게 말씀이 소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아, 주의 종이 오라는데 가야지. 아, 주의 종이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렇게 하고는 그 미사리에 가가지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이런 부끄러운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건 상당 부분 한국교회의 잘못된 토양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해갖고 되겠습니까? 아, 자꾸 저보고 막 목사,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 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마저 변하시면 안 됩니다. 막, 아, 그런 얘기를 요새 막 종종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막 협박도 해요. 목사님마저 변하시면 우리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아, 내가 변하는데 그분이 왜 떨어져 죽어요?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변질이 되면, 아, 이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중심이 됐다면 간단하잖아요. 제가 타락하고 변질하면 저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저 쫓아내고 제대로 말씀을 잘 중심에서 있는 그 후임을 모시면 되지. 뭘 그렇게 목사님 변하면 안 된다고 변하면, 그건 우리 집사람이 걱정할 일이지. 여러분이 뭐 그렇게까지 뭐, 뭐 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걱정만 하면 돼요. 이 지금 막 자꾸 이 특정한 어떤 그 담임 목사 이런 사람이 너무 중요한 이 구조가 틀렸다는 그 얘기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목사인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데는, 그거는 그 순종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 토양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누가 전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 자꾸 애를 써서 이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니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한 부탁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제 이달 말까지 사역하고 이제 10월부터 제가 사표 내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4년 정들었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무슨 권면을? 더군다나 지금 바울의 그 예견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가슴 아픈 예견을 지금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떠나고 이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 그런 예견을 하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이 교회 사표 내고 이민을 떠나고 좀 있으면은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 교회가 그냥 편이 갈라지고 쑥대밭이 될 거라는 예견을 제가 한다면, 장로님들에게 제가 무슨 부탁을 할 것 같아요? 뭐 100이면 100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장로님들, 제 후임 잘 세우셔야 됩니다. 후임 담임 목사 진짜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나 분명히 그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부탁 안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말씀에.
세 번 얘기해 보니까 더 선명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잘 준비된 내 후임 목사에게 여러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말씀에. 아, 이게 참 인상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저처럼 후임 목사에게 맡긴다 그러질 않고 말씀에 맡긴다 그러느냐? 32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한 말씀, 말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말씀들을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아, 제가 한 30년, 아니요, 그 정도, 아, 한 20년? 청소년 사회에 갈 때 한 일이 이렇게 확 떠올라서 좀 민망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할 텐데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애들한테 이제 그 농담 삼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때 그 금요일 저녁에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 기억나시죠? 이제 어떤 명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그 시골에 뭐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쫙 깔아주면 가서 음악 선생님 그러면서 부둥켜 울고 이제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내 우리 애들한테 이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소원이 하나 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니들도 이 세상에 이제 그 중년이 되고 그랬을 때 내 제자 중에 하나가 TV에는 사랑을 싣고 해서 나를 찾아주는 이런 소원이 내가 하나 있다. 그래서 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저 프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막 웃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어느 날인데요. 그때 중3 수련회라고 이제 중3 아이들이 고등부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 독여서 보내려고 꼭 이제 그 겨울 수련회를 했는데 그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제 이 수련회 끝나면 니들은 고등부 올라가고 나랑은 헤어지는데 목사님 맨날 하던 얘기 기억나지? TV는 사랑을 싣고 출연하게 해줘. 어? 목사님은 그거 소원이다. 그렇게 이제 농담삼아 이야기했더니요.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 연극대회를 하잖아요. 초벌 연극대회를 하는데 오래전 일에서 그 몇 팀인지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 열 몇 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열 몇 팀이 나왔는데 놀랍게도요. 그때 일곱 팀인가가 여덟 팀인가가 TV는 사랑을 싣고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막 그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애 와가지고 안경 좀 빌려주세요 하고 어떤 애는 양복 좀 빌려달라 넥타이에다 풀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제 흉내를 내면서 TV는 사랑을 싣고 이거를 이제 하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데 제가 흐뭇했습니다. 이야 내가 정말 이 헛살지 않았네. 애들이 그래도 내 영향을 받았네. 그래서 너무 제가 기뻤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요. 한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한참 지나고요.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길을 이제 뚜벅뚜벅뚜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3 수련회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얼굴이 확 끈거리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등부 때 저한테 배웠던 그 제자애들이 이찬수 목사라는 이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각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막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제가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요. 막 내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 아마 그분이 박찬수였지? 막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뭐 그런들 뭐 어떻습니까? 누가 그때 그 말씀을 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중학교 시절에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불쑥 드니까 되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30대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저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전한 말씀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두 가지 균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자체가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옆길로 가고 뭐 잘못된 자리에 빠진다 해도 내게 여전히 말씀이 들려지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2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정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뭐 막 바람을 피고 뭐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매주 일마다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 주 한 주 전에 이 암송 카드를 나누어 드리고 매 예배 때마다 전 교회적으로 암송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만 암송을 하고 이것이 내 뇌리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이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까요? 최근에 어느 대기업 간부가 그 자살하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보니까 그분이 자살하기 전에 그 CCTV에 그 포착된 그 모습이 내 진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할 장소로 경기도 어디로 왔다가 막 망설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다가 또 왔다가 또 되돌아갔다가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인의 자리에 안 가보고는 그 고뇌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자살을 해버렸는데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분이 그렇게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말씀이 적통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잘못한 거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내 다시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막 오래 제 마음에 그게 참 그 여진이라 그럴까요? 아픔으로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저는 말씀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다 외웠지만 잊혀지는 거예요.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뇌리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지금 암송하고 계시는 이 성구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뜻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요, 구약 말미에 그 침묵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침묵기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침묵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침묵기를 암흑기라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침묵기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그렇게 그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그 이후에 침묵기가,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짖어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돌이켰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두 종류예요. 죄 짓는 인생, 죄 안 짓는 인생, 범죄하는 인생, 범죄 안 하는 인생,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인생은 두 갈래로 구분이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인생.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구분법에 딱 맞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 하나는 다윗 왕. 제가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울이 지은 죄하고 다윗이 지은 죄를 같은 죄질로 취급하시더라고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때문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이후에 타락한 사울의 전체적인 삶의 특징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락한 사울을 지적하면서 네 행위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성적인 죄를 범한 다윗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십시오. 범죄한 다윗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지금 성적인 죄를 지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했니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의 범죄를 놓고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범죄한 것을 놓고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게 지금 같은 죄질이란 같은. 그런데 여러분, 한쪽은 망해버렸고요. 한쪽은 지금도 존경을 받는. 그 미국 사람들 이름 지을 때 데이빗,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겠냐고요. 그 성범죄자한테. 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고 한 사람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를 선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 누구라서 사울과 같은 교만의 자리에 사울과 같은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누구라서 다윗처럼 성적인 죄의 앞에 그 위기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사부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할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과 같은 다윗의 길을 가면 우리 살아나는 거고 사울처럼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피곤한 주일날 그냥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은 사울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글 두 개를 이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서 나온 어떤 간증 글인데요. 이분의 글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때는 초등학교 때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말씀에 귀 기울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 간증이 어떻게 흐를지 짐작이 가시죠? 진짜 좋은 간증은요, 기도 많이 했더니 부자 됐습니다. 사업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보다도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귀 기울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소중한 간증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글 하나를 제가 더 봤는데요. 그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 읽어드릴 텐데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저희 집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요즘 전세 시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만큼 올라서 최근 몇 년 사이에 1억 이상이나 올라가 버린 황당한 상황이었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 없어서 집주인께 전화를 드리고 집주인의 결정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집주인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집주인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은 알았지만 당연히 전세금을 올릴 것이고 여력이 없는 터라 이사를 가야 하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입시생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생활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우리에게 현 전세 시세로 1년을 더 지내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1억이 오른 그 상황에서 뭐 어마어마한 결단 아닙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집주인이 이제 전화로 이제 그거를 알려주셨나 보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집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세값을 올리지 말라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화기의 음성은 참으로 단단해진 제 마음을 녹여주고 부끄럽게 만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인이 또 이런 말을 하시네요. 이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1대1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학기 훈련 모집을 지금 보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 세입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글쎄요, 전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흔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선심으로 치부할 수 있는 단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1대1 양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물질의 유혹 속에서 고민하실 때 쟁쟁하게 울리는 목소리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저의 단단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주인 되시는 성도님이 귀한 게 뭐예요? 그는 그 사람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소중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어려워진 세입자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말씀이 작동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집주인의 선심으로 치부할 정도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엿새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 작동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글에 감동되는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쓰네요. 그 집주인의 순종으로 저의 단단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단단해진 마음이 뭘까요? 예수쟁이들은 입만 갖고 떠드는, 말만 떠드는 사람인데, 이런 굳어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한 분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62번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장로님처럼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식구끼리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기울이고 나의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그
거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후렴에 새 노래로 부르자 이 랄랄라라는 이 표현이 전 참 의미 있게 들려요. 여러분이 기쁨을 표현하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 계세요? 범죄하셨어요? 궤도를 이탈했습니까? 탈선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한, 여러분 괜찮습니다.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할 동안에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나의 주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노래로 부르자. 달달한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옆으로 좀 빠졌습니다. 탈선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회복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사모함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응으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나라를 통해 말씀해 주실 때 반응하고 회개했던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처럼 끝까지 그 기회를 거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래서 가슴 아픈 결과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감사하게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여러분 이들이 가능하게 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넘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일으키는 자 아무도 없네 말씀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넘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무게를 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빠졌다면 아버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소중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 아무리 죄악된 자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한 절망은 없는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힘을 얻어 달려가는 그런 말씀이 역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